샬롬, 오늘 일상의 신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또 헌터뷰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또 오늘은 또 엄청난 게스트를 저희가 특별히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게스트분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PSP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은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담대하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세상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제 PSV 건님을 또 모시고 또 저희가 좀 다양한 또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루하고 따분한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걸 알아서 오늘 좀 이렇게 빙고 인터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 전에 또 PSV 건님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이런 댓글을 좀 준비해 봤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거? 은총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아, 이런 뭔가 브로마이드랑 또 여기 앞에 미니 등신대. 네. 등신이요? 네. 제가 아까 이거 보고 네. 여기 팀 선 많이 넘는다. 진짜 오늘 이거 준비를 할 때 저희가 우리의 연예인 약간 이런 마인드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저희가 생애 처음으로 좀 이런 굿즈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진짜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아, 지금 너무 놀라운데요? 아, 마음에는 안 드세요? 고마운 거 마음에 드는 거 잘 모르겠는데 너무 놀라운데요? 아, 이런 네. 장성이라니 네, 끝나고, 아, 감사할 수밖에 없죠. 네. 너무 예, 마음에 드는 거는 둘째치고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무튼간에 오늘 이제 빙고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 룰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사실 이런 거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진짜 떨리네요. 가운데에다 빨간색을 박아놓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뭔가 이거 괜히 건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빌보드 차트 1위, 10년 동안 멜로 CCM 차트 1위. 네. 이건 하루 동안 빌보드 차트 1위죠. 그리고 이유가 있어요. 하루 동안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면은 일단 10년 동안 멜로 CCM 차트 1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CCM 차트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닌데. 와, 이거 약간 트릭이구나. 이거 나 약간 다 PSP건이 아니라 약간 나 위로부 대표로 엮어가지고 약간 지금 아,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대로. 자, 허니일상 케이스는 무조건 허니일상입니다. 아니, 내가 이거 왜 만들었냐면 이거 제가 주장해서 넣은 건데 이걸 옛날에 그 위로브 예배에 케이님이랑 김보기님 초대는 있잖아요. 맞아. 그때 케이님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허니의 일상 대 퉁거년의 일상 이거 물어봤어요. 근데 케이님이 바로 퉁거년의 일상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 케이님 봐라. 허니의 일상 대 우암사 있으면 사실 약간 고민했을 것 같아. 사실 뭐 이렇게 가시려는 건가 지금? 아, 그러려고 생각했는데 네. 아, 근데 여기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약간 뭔가 여기는 중앙이니까 이거 네. 내가 당연히 골라줄 줄 알았겠지? 오, 나의 음악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개자유로움. 개자유로움. 일단은 제가 음악에 근본이 없다고 말하면 좀 약간 이상할 수 있는데 제가 어휘가 딸려요. 그래서 저의 색깔은 담겨져 있는데 장르적으로는 좀 이게 다르고 특히 이번 EP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미 다 써놨던 곡들을 내려다가 뭉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뭉쳤는데 그 전체적인 그림이 사랑과 감사였어요. 그래서 Thanks for your love가 된 거죠. 사랑과 감사. 네. 보편적으로 다 사랑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Give Thanks라는 가스펠 곡을 오히려 넣어서 당신의 사랑에 감사한다. 이게 약간 중의적인 표현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당신이 주신 사랑에 감사한다 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라는 그런 양쪽에게 다 이해될 만한 요소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정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서 만들어가요. 사실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하고 싶은 거 아, 지금 겁나 잘했는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자유로움 근데 다섯 글자여야 되니까 네. 개자유로움 개는 여러분 욕이 아닙니다. 개는 국어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그 강조 접두어예요.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도 앞으로 잘 활용해서 쓸게요. 개 쓴다고 너무 정지하지 마세요. 네. 레드가 어느 정도의 그 난이도인지 모르겠어요. 이 두 줄을 한번 해보자. 네. 자, 꽈! 이러면서 얘는 완성이 돼도 애초에 실패인 거야. 예. 네. 아니, 사기 아닙니까? 네. 아니, 빙고에 꽝이 어딨어? 아, 그럼 2줄도 안 된다는 거잖아. 2줄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가능하겠죠.
오, 아~ 네. 한번 읽어주세요. 친구 대신 누명 쓰고 감옥 가기, 친구가 대신 누명 쓰고 감옥 가기. 네. 난 친구가 대신 누명 쓰고 감옥 가기.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 좀 잘하긴 했는데. 아니에요. 아~ 한번 읽어주세요. 오, 다른 사람이 입던 속옷 입기, 다른 사람이 입던 칫솔 쓰기. 아, 차라리 속옷을 입겠습니다. 오. 네. 네, 약간 그 구강 구조를 겹치게 하는 건 살짝 더 불결한 것 같아서. 아, 빨간 거 무조건 두 개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조건 오. 아, 이거 무조건 오.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PSV 건으로 빌딩 한 채 올리고 싶다. 아, 어. 저는 사실 PSV 건이 아니라 그냥 작은 총으로도 지금 이미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을 위해서도, 제 개인적인 음악을 위해서도 빌딩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어.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법칙 가운데 남겨두신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선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건물을 함께 주시면은 좀 그걸 선하게 써야죠. 어... 빨간색 난이도 어땠어요? 너무 쉬운데요? 아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요. 역시 본인 채널에 문제 안 되겠군. 지금 아주 아 그렇죠. 또 제 채널 날아갈 순 없으니까. 네. 다음.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었다면 어떤 모습일까? 와. 무슨 생각을 하길래 표정이 그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많아요. 진짜 쾌락적인 걸 너무 좋아하고 신학교 가기 전에 그렇게 많이 이제 좀 누려봤고 근데 제가 찍먹을 했어요. 내가 그걸 아예 순수하게 다 누리고 왔으면은 아. 내가 지금 그렇게 돌아갈 생각이 없었을 텐데 아. 혼자 살게 되면서 누가 저를 컨트롤 해주는 게 없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딸 휩쓸려가지고 막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면서 여전히 제 속에 또 성령님이 계시니까 크리스천이니까 너 넘을 거야? 말해주는 거지. 약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을 죽이는 싸움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크리스천이 아니었다? 아, 기분 좋게 넘었지. 기분 좋게 넘어서 안 돌아왔지. 지금 또 크리스천으로 살아오고 계시는데 어떤 모습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답이 없는. 진짜 여러분, 저희는 답이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이 유토피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이 완벽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지만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여기 임했지만 임하지 않은 그 나라의 우리 중간 과도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있다는 곳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볼까? 네. 자 갑니다. 친한 아티스트 5초 안에 5명 말하기. 시작. 마이크로다 그레스 범키 임도혁 피지원. 오, 딱 얘기했네요. 이러브 애들도 아티스트인 거잖아. 어, 그쵸, 맞죠. 제일 친한 아티스트들을 얘기 안 하고. 그쵸. 이게 또 속물인 거야. 내가 이 정도 인플루언서들이랑 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속물이에요, 속물.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이번에 어떻게 그런 아티스트 분들이랑 진짜 어떻게 연이 닿는지 되게 궁금하고. 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연히 만나게 된 계기가 좋은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또 다른 인연으로 연결되고 하면서 느낌이 좀 넓어지더라고요. 나 그래도 뭔가 이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어쩌면 더 이렇게 네, 그렇죠. 대놓고 신앙적인 고백을 담는 곡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혹시 그런 곡이 뭐가 있어요? 범키 형이 부른 타이틀곡이 Perfectly Designed라는 네.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지어진 존재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지어졌냐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신부로서 완벽하게 지어진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I'm perfectly designed, you are perfectly designed, we are perfectly designed to be his valentine. 그러니까 그의 발렌타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완벽하게 지어진 존재들이다 라는 내용을 그 가사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트랙 같은 경우에는 Give thanks to the Lord,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냥 그거예요. 완전 그냥 쭉 그냥 완전 그냥 대놓고 그거밖에 거의 저 그때 한번 들어봤는데 그 뮤비도 봤는데 진짜 멋있어요. 네, 여러분들 많이 찾아 들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자 이제 다음 빙고 일단 한 줄 갈까요? 네 많이 완성됐네요. 이거 이랬는데 이거 꽝이면 진짜 기획자들 와 과연 네 내가 무인도에 간다면 꼭 챙겨갈 것 한 가지 한 가지 딱 한 가지 뭔가 성경책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성경책 안 가져갈 것 같고요. 진짜 잘 드는 나이프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존의 가장 기본 요소가 사실 불이랑 칼일 것 같은데 칼이 있으면 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지금 한 개 완성됐으니까 이거면 끝나는데? 뭐 자유롭게
딱 완성될 수 있는 게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니요, 길이. 아니요. 하나 아니에요. 그래? 예. 길은 하나 아닌가요? 물론 그 구원의 길은 하나이지만 여기의 길은 여러 개다. 라는 것을. 네. 끝내지 뭐. 아, 역시. 내가, 어? 내가 다 왜 했냐? 와, 이거 꽝이지 않겠지. 어? 잘못 들어갔네. 끝났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 오. 커트하지 마라. 자, 시간을 돌려서. 네. 네. 자, 이제. 이거 편집 살려야 돼요. 이게 편집점이야. 아니, 근데 말이 안 되잖아. 한 줄을 완성했고요. 이제 나머지 것들 해주면 됩니다. 네. 그냥 질문하고 싶으면 다 해. 아니, 왜 시키냐고, 아니요. 이거를. 아니야, 아니야. 아, 다 해. 뭐. 네. 시속을 위로부 채널을 양도할 수 있다? 창희가 예전에 나한테 피에스타 취소할 때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대략 66억 정도 계산하더라고. 미래 자산까지 봤을 때. 근데 10억에 넘긴다? 에이. 오. 되지. 어, 난 무조건 넘기는데. 너는 넘기고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채널만 넘긴다고? 채널만 넘기면 넘기지. 그치, 넘기고 다시 하면 되잖아. 넘길 수 있다고 할게. 아. 뭐 우리가 위로부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건 아니죠. 10번 하면은. 어. 오, 뭐야, 오, 대단한데? 뭐야, 빌딩 바로인데? 아, 생각지도 어. 못한 전개, 네. 빨간 거 다 해. 어이구. 오, 오, 안 돼, 잠깐만. 아, 형, 나온 김에. 다 해?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질문. 영상 240p로 업로드하기, 오디오 24초마다 끊기는 영상 업로드하기. 그러면 영상 240p 업로드. 오, 네. 그래요? 네.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악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되게 어려워할 줄 알았거든요. 워낙 그런 뭔가 그런 거에 되게 있잖아요. 뭔가 허니의 되게 일상은 되는. 상당히 중요하지. 허니의 일상 뭐 할 거예요? 그냥 오디오 끊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디오 끊기는 거? 오케이, 오케이. 240p는 아~ 너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의 2G폰 같은 느낌 아니에요? 맞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맞죠. 네, 오늘 또 이렇게 빙고 인터뷰를 통해서 또 PSV 건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어떤 시간이냐면요. 이 헌터뷰라는 이 시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인터뷰일 수도 있겠지만 필스베거님에게 조금 더 응원과 좀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헌터뷰를 이제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오늘 특별한 선물을 또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지난주에 테스트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준비를 해서 이제 미리 그 결과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필스베거님께서 나온 성향이 언어더라고요. 네. 뭔가 행동보다는 상대방의 그런 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뭔가 상대방의 그런 자발적인 칭찬을 통해서 아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다 라는 그런 성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PSV 건넴에게 조금 맞춤 좀 선물을 진짜 기대합니다. 운을 좀 길게 떼셨으니까 저 진짜 기대하고 피드백 리얼하게 할게요. 이렇게 좀 준비 시간이 길수록 뭔가 그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준비까지 할 정도면은 기대가 확 되죠.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까요? 더 줄여도 돼. 네, 조금 더. 어두움에서 온다. 어두움에서 이랬는데 막 와가지고 귓속말로 화이팅! 응원합니다! 이런 거 하면 진짜 그러면은 선물 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와,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요. 네. 이거 보시면은 아마 딱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 되게 그 좋아하는 빛이라는 그 설교에서 나오는 그 박스를 좀 오마주를 해서 좀 선물 포장을 했어요. 이 안에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네, 우선 이건 제 거고요. 저는 그 이런 거를 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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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난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들어있으면 제 건 거잖아요. 아이폰을 정말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실 줄 몰라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아 이거 이게 네. 굿즈예요. 지금 굿즈를 제작을 해봤는데 네. 여러분 그 이런 선물 를 헌터뷰는 줍니다. 다음 헌터뷰 타자 혹시 보고 계신다면은 이게 잘 기억하시고 네. 조명까지 어둡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상황이긴 한데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좋은데요? 이제 진심 이거 바로 꼈어요. 헌터뷰의 두 번째 또 게스트로 또 모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질문들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하고 계신 활동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는데 혹시 어떠셨는지. 방금 진짜 살짝 그 뭐랄까 그 일상 말투 아니었다. 엄청 재밌었고요. 준비를 짧은 시간 내에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유쾌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 요소가 하나하나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재현 씨가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형 저 형 인터뷰하고 싶은데 그 위러브의 대표가 아니라 PSP 건으로 인터뷰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전 진짜 크게 감동했어요. 나조차 진지하지 않은 내 부캐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좀 엄청 그게 저에게 인정하는 말이었던 거죠. 그냥 그 이 인터뷰 기획 자체가 저라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엄청 큰 위로로 다가왔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거 하고 있는지 누가 알고 있겠어요. 뭐 많이 모르는데 오히려 이런 그 소통과 홍보의 창구로서 자기의 소중한 채널을 이렇게 사용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에게 크게 감사하는 감사하죠. 그랜저리라도 올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뭐 늘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니까 위로 그 이상의 시간이었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사실 평상시에도 저는 이제 친하게 지내니까 형이랑 저한테도 되게 고마운 존재고 평상시에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되게 의지가 되는 형이거든요. 제가 또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또 추구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멀리서 또 항상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 받으시면서 더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또 기도도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진원이가 많이 도와주겠죠. 오늘 이렇게 또 헌터뷰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타자 조심하십시오. 다음 타자 딱 기다리세요. 네. 그러면은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뵐 수 네, 있었으면 제가 꼭 좋겠습니다. 성공해서 제가 꼭 이런 자리로 진원 변호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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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